만약에 이 경기를 휴원스가 잡게 되면 7세트 끝까지 가게 됩니다. 정팀의 성공으로 6세트 시작합니다. 여자 단식 6세트 김세연과 정수빈의 대결. 자, 지난 시즌 단식에서 14승 15패. 네, 길게 5로 봤어요. 자신에게 맞는 공략법을 일단 선택을 했는데, 네. 아, 조금 더 길게 뻗어 올라오게 하는 그 회전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첫 공격 실패, 정수빈. 아직은 이제, 네. 이 분위기에 녹아들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응원하면서 6세트가 왔는데, 네. 상당히 상기된 표정을 보이고 있죠. 예. 그에 비해 지금 김세현 선수는 뭐 팀 리그에서는 백전노장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지금. 아, 길 보는 것 좀 보십시오. 들어가네요. 기가 막히게 됩니다. 예. 첫 공격 득점으로 바로 연결합니다. 한 시즌 갈 때마다 수가 계속 조금씩 예. 깊어지고 있는 김세현 선수의 원뱅크입니다. 스코어 2대 0. 풀어내기 까다로운 배치죠. 예. 일단은 짧게 가야 되는데 아, 여기서 노란 공 컨트롤이 되질 않았네요. 예. 키스가 나면서 일단 2점에 그치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네. 일단 7세트까지 가면은 휴원스에서 최성원 선수는 지난 시즌에 7세트에 3번 나왔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예. 일단 마민컴 선수는 뭐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휴원스전에서는 지금 승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7세트까지 가게 되면 휴원스가 또 유리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 예,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수빈 선수가 여기서 또 강적 김세현 선수를 상대로 세트를 따내느냐. 예. 오, 잘 풀었습니다. 수준했고요. 성공합니다. 첫 점수 정수빈. 오, 다음 공 괜찮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원백을 넣어치기 자, 불편한 자세로 네. 시도 아 뱅크샷? 지금 여기서 이거는 지금 이 샷을 하는 거 보면은 이 배치에 대한 경험이 지금 기름 볼 줄 아는데 어, 네. 적다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이렇게 느린 속도로 쳐가지고 각도 안 나왔거든요. 예. 어떻게 시도했어야 될까요? 좀 더 두껍게 맞추되 속도도 좀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아. 어떤 충격에 의한 그런 각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결대를 그대로 굴러오면 뭐 이거는 충돌난 거 둘째 치더라도 충돌이 안 났더라도 지금은 길게 빠졌단 말이에요. 예. 자, 김세연으로 이어집니다. 뒤돌리기. 아직 모를 텐데요. 올라오는 길을 보는데 아, 역세전. 많이 살아있네. 예. 직접이 조금 어려웠다. 그럼 좀 더 파이브 쿠션 설계를 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그런 배치였죠. 예. 흰공 오른쪽이 먼저 맞아야 되는 각도죠. 뱅크샷 시도합니다. 오, 좋습니다. 정수빈 성공. 당구 10만 보형 정수빈. 예. 당신만 보형. 네. 잘 만드셨네요. 3대2로 앞서 있는 정수빈.
아, 3뱅크 큰 거 한 방 더 노립니다. 뭐 나름 괜찮은 선택이에요 지금. 예. 자, 안쪽으로 가는데요. 회전은 오, 네. 여기서 벌어집니다. 김세현 선수가 공을 잘 받았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김세현의 추격. 자, 지금 다시 뱅크샷 장면. 아, 약간 네. 예. 얇게 맞았어야 되는데 정면에 맞았습니다. 예. 노란 공 왼쪽도 길이 있지만 지금 빨간 공 왼쪽도 너무 좋은 길이죠. 자, 빨간색 공을 제 일목적구 선택. 네. 점수 넉넉히 뒤로 본 거죠. 예, 좋습니다. 빠질 틈 없이 성공. 3대 3 동점. 두 선수의 경기 균형을 맞췄습니다. 휴원수 입장에서는 6세트 반드시 따내야 7세트까지 경기 끌고 갈 수 있는데요. 네. 어깨가 무거울 수 있는 김세현. 7세트 가는 순간 이제 승점을 좀 나누어 갖게 되는 거죠. 네. 코너 쪽 향해 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김세현. 김세현 선수랑 초코 칠할 때 입으로 호 불면서 네. 그 가루를 조금 날려보내려는 네. 예.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죠. 예. 오, 여기서 지금 뱅크샷. 두 뱅크를 노리는데요. 상당히 까다로운 배치인데. 자, 천천히 천천히 옵니다. 옵니다. 우와, 오, 들어갑니다. 네. 뱅크샷 네. 성공. 네. 6대 3입니다. 침착하게 잘 성공시켰습니다. 아, 정말 오늘 김세현 선수 제가 아주 감탄할 만한 그런 공들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예. 야, 이신영 선수와 함께 출전했던 여자 복식은 아쉽게 패했습니다만 네. 홀로 나서고 있는 여자 단식 좋은 모습. 그 뭐 5점 아이런 6점도 그 빠질 때가 정말 없었잖아요. 그 예. 빠지긴 했지만 자, 그 감이 또 네.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두께 잘 맞췄어요. 짧게 네. 이어갑니다. 아, 득점. 네, 하이런. 오늘 하이런 두 개나 기록하는 그러니까요. 김세현 선수입니다. 7대 3. 투어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자신감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그렇죠. 김세현 선수입니다. 근데 선수들이 이제 자신감이 회복 되기 전에 예. 꾸준히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뭔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예. 근데 자신감이 회복 딱 됐을 때 그동안 쌓아놨던 그런 것들이 예. 폭발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김리그에서도 자신감 있게 아주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약간 분리가 크게 됐습니다. 예. 자, 하이런과 함께 넉 점 차 앞서 있는 김세현입니다. 이제 쫓아가는 입장에 정수빈. 지금도 정말 네. 약간의 차이로 지나갔습니다. 저 공을 끌어칠 때 공의 하단 부분을 이제 타격을 할 때는 저 조절이 예. 굴리는 거하고는 너무 난이도 차이가 크죠. 예. 다시 또 원뱅크 한 발 준비하죠. 어, 잘 갔어요 이번엔. 제목 쪽으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한 번에 2점. 5대 7입니다. 아, 6세트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뭐 팀리그 네, 첫 이닝 치를 때만 해도 예. 얼굴이 상기돼서 네, 지금 자신의 경기를 전혀 지금 할 수 있을까 이런 예.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예, 경기에 빠져들었네요. 지금 경기 들어가니까 얼굴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네. 예. 하지만 지금 또 난구입니다. 정확한 두께, 당점의 조합이 맞아 떨어져야만 득점이 되는 배치죠. 자, 빨간 공의 방해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 잘 치는데요. 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이 또 일단 모였어요. 자, 6대 7이 됐고. 네, 역전 기회가 왔습니다. 목적구는 모였습니다. 아니, 김세현 선수가 지금 하이런을 낸 이후에 예. 받아치고 있는
이 신인 선수가 와, 대단한 배짱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수빈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낌없이 코너를 가장 길게 뽑아 올리는 그런 스트로크를 해야죠. 예. 길게는 안 빠집니다. 좋은데요. 아~ 들어갔습니다. 아~ 재역전 정수빈. 그리고 매치 포인트. 하이런을 맞고 그대로 하이런을 받아줬다. 신인 선수가 대단한데요. 네. 얼굴 표정은 경기 전까지만 해도 긴장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경기에 들어서자 두둑한 배짱으로 역전. 아, 그리고 매치 포인트. 아껴뒀던 배치 타임 하나를 지금 씁니다. 예. 저는 아까 원뱅크 구사할 때 쓰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예. 일단 조조 선수가 한번 그때는 참았죠. 자, 결정적인 순간에 벤치 타임 한번 들어왔고. 네. 마지막 한 점. 단단장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빗겨치기. 아, 빗겨서 대회전인데. 어. 아, 회전을. 예. 약간 많이 뺐습니다. 아, 여기서. 자, 일단 5점에 5점. 자, 그러면서 점수는 8대 7, 한 점 차인데. 네. 김세현 선수도 일단 뒤돌리기 공을 하나 받았어요. 예. 아, 원뱅크. 원뱅크로 끝내겠다. 충분히 가능하죠. 자, 이 상황. 네, 넣어치기 지금은 자연스럽게 걸리면 됩니다. 너무 얇으면 곤란하고요. 넣었습니다. 넣었습니다. 아, 아, 이게 바로 얇게 맞은 모양이에요. 예. 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정수빈 선수 지금 뭐 공 괜찮죠. 흰 공 오른쪽을 두툼하게 쳐서 단장장으로 짧게 오게. 예. 네, 그것도 지금 이제 혼자 해결해야 돼요. 타임아웃, 벤치 타임아웃도 다 사용했습니다. 자, 다시 매치 포인트. NH농협 카드 정수빈. 짧게 와야 돼요. 자, 다시 빗겨서 짧게 갑니다. 짧게 가네요. 올라가면서 득점. NH농협 카드 팀리그 1라운드 2승째를 챙깁니다. 와, 신인 선수가 여기서 이 중요한 세트에서 이거 그것도 지금 뭐 7대 3 밀리는 상황에서 5점 하이런을 받아치면서 예. 와, 이 극적인 승리를 가져가네요. 승리합니다.